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MVP 후보 순위입니다. 1위 제이슨 테이텀, 2위 야니스 아데토쿤보, 3위 니콜라 요키치 순이네요. 팀 맥마은은 댈러스 구단이 2년 안에는 루카 돈치치에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이애미 로스터를 재구성해야 한다 했던 찰스 바클리가 시카고도 로스터를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조엘 엠비드는 국가대표팀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후 오프시즌이 되어서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타 방문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던 루디 고베어가 경기 막판 불문율을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타 구단의 우승을 안겨다주고 싶었다고도 언급했네요. 클레이 탐슨은 골스의 현 코어 멤버가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한다면 골스는 왕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의 건강 상태가 데이투데이로 변경되었네요. 레이커스 뉴욕 간의 잠재적인 트레이드 딜은 아마도 세 번째 팀이 관여되어야 성사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레이커스를 포함해 마이애미 밀워키가 지난해 캠 레디시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과 계약을 해지한 나이키가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트레이 영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20밀리언 달러짜리 맨션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